하나님의 그 생명 주는 영으로우십니다. 우리 신앙의 키포인트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는가? 그에 대한 계시가 오늘 본 말씀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듣기가 까다롭지만 말씀 잘 받으셔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갑자기 듣는 분은 내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계속 들으시면 이해가 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창세전부터 전부 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피 뿌리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케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무는 사람을 죽인대요. 율법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거룩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킬 실력은 우리가 없습니다. 법은 거룩하고 성결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사람을 죽인대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은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죄악을 조명하지만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실력,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지적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마다 즉 그리스도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미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인간이 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전부 다 계획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죄를 지으면 끝입니다. 허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심판대까지 결박당하고 심판당할 때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죄지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음받은 인간들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죄를 지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피뿐임으로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죄성, 죄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성까지 이미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 은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모든 인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짧게 말했지만 길게 말해도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지적 능력으로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는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니까?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 눈에 보이신 본체로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쓰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책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모든 구원의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므로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이고 구원의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무리 오신 것도 알지만 하늘에서 어떻게 보내시는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잘 받고 계신 분 아멘하십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다룬 말씀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의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것을 또 다른 보혜사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으로 다시 오는데 그분은 세상은 모르는 거라. 왜요?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오시거든요. 다시 봅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왜냐하면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인간의 속이 어딥니까? 영입니다. 그치? 영에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알고 세상은 모릅니다. 보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에서도 마치 바람과 똑같다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는데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은 알겠지만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에서 성령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을 따라가야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열심히 아닙니다. 예배 안 빠지고 드렸다고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뭘 만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에 대한 친밀감을 이루게 되고 알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신 그 영과 직접적인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시십니까? 그 다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18절. 내가 너희를 과거와 같이 버리듯이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전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8절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주님은 영이시라고 이분은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라고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까지고 신학적으로 12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려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 다음에 내가 오겠대요. 늘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 우리 속에.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하늘 보좌로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 속을 보좌 삼으시고 임하셨거든.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 우리 영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19절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벌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는 거라.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바울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영으로 임하세요.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거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 말씀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은 못 보지만 제자들은
볼 수 있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옷이거든. 세상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감지가 됩니다.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살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육체로 거룩을 이룰 수는 없는 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영으로 오시면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사세요. 그러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상태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사신 그 상태로 살아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사이가 뭔가? 믿지 않은 사이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사실까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임하신 생명수는 영, 성령과 직결적인 신앙에 관계되는 것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면 누구도 살겠다는 거라. 예수님 우리는 오시면 우리도 삽니다. 왜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라. 가시가 나무에 접붙임 당했습니다. 가시가 살아가지만 가시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의 생명의 진흙을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가지가 사는 것은 쥐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금초대 사회로 지났습니다. 여러분 금초대인데 그걸 또 정확히 보면 덩대라고 보십니다. 교회를 위해 초대인데 초대는 초를 밝히거든. 근데 정확히 보면 온 세상 어둠 밝히는 덩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덩대 사회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덩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몸이신 주의 몸이 임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세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모셔서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고는 관절 다 끝내시고 그분이 성전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끝내신 모든 권위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십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초대사로 삼기는데 그 눈이 불꽃 같답니다. 예수님 눈에 불꽃 같습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하신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걸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성전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임하셔서 모든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가게 하시는가 이거 실지 어떻게 이루가시는가 이런 부분에 눈 열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예. 벌써 잠이 오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장 보십니다. 4장 5절 보십니다. 5절 보좌로부터 자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가 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뇌성이 나고 하나님 보좌는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사흘 동안 성결케 하시고 산기슭에다 철조망을 다칩니다. 못 올라오게. 그리고 하나님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불이 임하고 어두운 구름이 덮어버리고 번개 전동 쾅쾅쾅 쾅쾅쾅쾅 그랬습니다. 김성학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의사로 갔다가
그 황실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황실 백으로 기적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시내선을 차였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 이집트에 있는 거기 보고 시내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성학 집사 아버지가 거기 갔는데 그거 아니더래요. 예,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맞아요. 아니다. 시내선은 200만 명이 텐트를 쳤는데 여기는 만 명이 갈 곳이 없구나. 김성학 집사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 너 성경 보거라. 시내선 앞에 이스라엘 백이 200만 명의 텐트를 다 쳤거든요. 근데 지금 시내에서 올라간 들은 몇천 명이 칠 땅이 없다며, 땅이 없어. 안 들어. 그런데 김성학 집사가 사우디에 갔다가 나중에 휴가 때에 사우디 있는 시내산을 갔대요. 천신만고 끝에 카발 도니까 하늘에 보는데 그때 장면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임할 때가 똑같더랍니다. 비가 때리고 폭우 번개 내성 얼마나 두려운지 막 바로 엎드렸답니다. 죽여달라고. 그러다 조금 전에가 조용하더래요. 그때 얼굴 돌아보니까 천둥 번개 비가 그치고 해가 떴는데 그 시내산 정상에 전부 다 시커멓더랍니다. 불이 냈거든. 바위 전부 다 태우는 거라. 지금도 시내산 꼭대기는 시커멓답니다. 시커멓. 불이 내가지고 하나님 보자 그랬습니다. 다시 봅니다. 보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다고 해? 일곱 등불이 있답니다. 등불. 자, 등불은 호롱불이지. 초를 만들어서 불을 켜고 유리로 덮었던 그 일단 등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온 세상 우주를 다 밝힙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일곱 등불이 있는 거라. 그런데 일곱 등불이 사실은 일곱 영이랍니다. 영. 자, 지금 우리는 인간이 쓰지 못하고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보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데 이걸 시비 걸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가 안에서는 인참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 보좌에는 일곱 등불이 있고 일곱 불이 있더라면 등불이 있더라면 그리고 일곱 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5장 보십니다. 5장 6절을 보십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4장과 5장이 다른 건 뭡니까?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번성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더라.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일곱 등불이 있고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등불이 있고 일곱 눈이 있는데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번성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 이게 왜 일곱일까요? 일곱은 하나님이 주자고 완전 주자입니다. 그래서 7은 더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인데 일곱 영은 온 세상에 보너스를 받는데 이 일곱 영이 많다고 해. 온 세상은 다 감찰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십니다. 자, 그걸 1장 한번 보십니다. 1장 자, 1장 13절 봅니다. 촛대 사이에, 이 촛대가 제가 얘기해 등대입니다. 등대.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여러분, 예수님 눈은 불꽃입니다. 불꽃.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는 예,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에 가하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영원은 예, 시내산에서 일곱 장로와 모세, 아론, 그 여러 사람을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는 본 사람이 있는 거라. 모세가 여호와 영광을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면시했다 그랬지. 모세 한 명 관객 두고 하나님의 원면시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성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노하기를 뜻하고 인애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 면하지 않고 결단코 형벌 받으리라. 그리고 모세를 살짝 덮어서 왜 보면 죽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나고 난 다음에 등을 보일 때 덮개를 벗기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봤대요.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거라.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인데 사람 보기에는 빛으로 보는데 사실은 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불이 우리가 보기에는 빛으로 보는 거라. 그래서 빛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모든 심령 다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심령을 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대만가도 사역했지만 뭐 저에 비해서는 예, 말씀 받고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집회 나가고 나가면 꼭 사역을 합니다. 말씀 받을 때 그 다음에 사역할 때 아, 우세요. 사람 많이 웁니다. 왜요? 왜 사람이 울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예,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예, 아주 액기스만 골라서 합니다. 심령 다 두드려 깹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심령 깨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점점 진리 가운데 성령의 도심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집회할 때처럼 짜릿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고르게 받으셔서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집회할 때 사역할 때 울까요 여러분?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임재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라. 임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심령을 깨뜨려 봅니다. 이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은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그건 직접 하시는 거라.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찔림이 있지. 찔림 역사가 뭘 만드는가 하면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보십니다. 여러분. 보는 과정을 제가 설명합니다. 보시면 뭐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불거벗었는 거라. 꼼짝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나타난 현상이 터집니다. 회개가 터지고 입에서 신음 소리가 나오고 울기도 하고 거기에 제일 첫 현상이 하나님이 그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있으면 실제 사람이 변합니다. 보십니다. 저는 예, 도구입니다. 늘 해당. 제가 늘 설교했지만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 역사할 수 있는 기도, 역사할 수 있는 찬송.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데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셔야 되는 거래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뭔가 깨닫는 것이 사역입니다, 사역. 그 말씀 전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심령을 전부 다 보십니다. 그게 억압되는 거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점점 변화 역사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성전하시지만 등대사회로 함께 하신다거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왜? 주님의 몸이거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교회는 예, 주님이 머리로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라. 그 뜻을 깨닫고 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그것도 영적 상황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만들지는 모든 반응이 일어난 사람은 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통이거든.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죄가 역사하게 만드는 그 은행 심사는 지 마음껏 다 합니다. 왜요? 이 감각이 없는 거라. 감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순종의 자세를 만들게 되는 거라. 실제 지금 제가 설명하자는 것이 성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오시는데 거기 어떻게 설명한 거? 즉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에는 달리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추정을 해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예, 하나님 보좌 옆에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곱 영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 계시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데 그분에게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대요. 일곱 눈이 일곱 영이랍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 눈이 되는 거라. 눈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온 세상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은 자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입니다. 하나님의 소면은 불이는 거라. 그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멸한 불이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등불 안에 여어놨는 거라.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 사람이 건져받지 못할 영광의 빛이 등불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작업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계시면 사람이 하나님 못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작업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었거든. 그러니까 소멸하는 불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곱 등불로 변했는 거라. 하나님 보좌에 일곱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은 인간의 모든 존재 속에 모든 재성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위해 전부 다 밝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쨌다고요? 등불이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시고 나온 다음에 일곱 등불이 일곱 눈이 되었대요.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되는 거라. 그리고 그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자 추측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왜 그랬다고 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 예수님이 오신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 군이 가능해 계시는 거라. 이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주는 영으로 오셔야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아니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만 다른 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늘 오셨지? 그 예수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얼음이 우리 얼음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진짜 거짓말 같던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축지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이신 그분이 등불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 그분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떼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전부 다 버리심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자세를 바랄 때에 일곱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비치실 때 그런 일곱 눈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일곱 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지금 공상광소설보다 다음 대제 들어가지는 않거든.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믿으실 분 아멘 하십니다. 그분은 복이 있을 것이고 안 믿으시면 팔자입니다. 팔자. 왜 그러실까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하고 연합하셔야 되거든.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아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붙었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운데요. 뭘 의미하나?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기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 주님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 하면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뭘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한 생활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라. 예수는 우리 가운데 사셔서 그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그 생명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연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요.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행하는 거라. 그걸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일곱 눈이지만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대요. 그분은 영으로 지지만 그 영은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을 전부 다 감찰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말씀합니다. 이 눈동자 앞에서 비켜나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끝에도 바다 제일 밑에도 음부 끝에도 주님은 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지. 역대하 16장 9절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자, 9절.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뭐라고 해요? 불꽃 같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그 불입니다. 그 불로 보시는 거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떻게 감찰한다고 해요?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세상을 감찰하시는 거라. 그런데 일곱 영이기 때문에 일곱 분의 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는 거라. 왜든 여호와의 일곱 눈이 세상에 버릇을 받아서 온 세상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감찰 다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기도 멤버가 하나님의 직접 환상을 봤습니다. 그 물질의 권세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딱 떨어졌대요. 이게 어디 줄까 하다가 온 지구를 돌아다니다가 한국으로 왔대요. 짐작이 갑니까? 한국 떠들다가 어디 갖고 가다가 부산으로 왔답니다. 걔가 해운대로 왔대요. 그리고 세운계로 임하더란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라.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동자한테 살아가는 거라. 기억합시다. 우리 벌거벗은 삶이라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렇지 않고 아무도 안 본다고 자기 마음대로 포르노 마음대로 보고 온갖 짓 다 하지. 왜요? 영적 감각이 없거든. 먹통입니다. 먹통. 진짜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 소멸하는 불 앞에서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이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누굴 위해서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자. 하나님께 특별한 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소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아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과도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정확히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소멸한 불의에 등불이 되셨습니다. 왜요? 인간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보여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등불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일곱 눈이 되시고,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다니는 일곱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좋게 말할 때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세요. 도망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멸한 불이신데, 소멸한 불이 놓을 때, 그 불이에 발산할 때, 그게 빛이 됩니다, 그게. 그게 생명의 빛으로 봐야 되는 거라. 그 원, 그처럼 소멸한 불입니다. 그 불이 나올 때 생명의 빛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예수님의 작업을 통해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 모든 것을 소멸하는 그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시는 거라. 불은 곧 빛이요, 빛은 일곱 영이 되십니다. 그러면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마실 때 뭐 작업한다고 해? 모든 땅을, 심령을 전부 깨달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빛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세요. 빛이 뭐라고 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빛입니다. 빛.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왜 빛이 비칠까요? 하나님 관심을 가지는 거라. 여러분, 이병철 씨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 돈 많은데. 우리는 별로 없는데도 예수 믿게 하시는 거라. 웬 은혜? 잘 모릅니다. 내 팔자가 어쨌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관심 가져가지고 생명의 빛을, 그, 아무 들은 일에도 놀라지 말아야 주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이때 놀라면 죄에 많이 진 사람입니다. 뭐 하다가 그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해요? 관심을 가지는 거라. 하나님이 알고 싶대요. 사귀고 싶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귀기 원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그 방문이 뭐라고 해? 생명의 빛으로 방문한 거라.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굳이 우리에게 변하자면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는 거라. 그러니까 빛을 딱 받으면 역사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자,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은 생명의 빛이 비치면 다 밝혀집니다. 그 다음, 괴를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어디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가 뭐라고 해? 생명의 빛입니다. 불이, 생명의 불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 거기 진리 말씀입니다. 자, 어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청강을 하라. 양심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빛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든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갈 때마다 우리 모든 양심, 더러운 것, 죄악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세요. 설교도, 제 설교 듣고 밤에 잠 못 잤는데요. 찔림 받아가지고. 심장이 떨어져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데 잠을 잘 못 잔대요. 왜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역사한 거라요. 양심의 청가구에 뭐가 잘못된가 하나님의 생명역사 이루어가시는 거라요. 생명역사 약하지. 그런 파장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왜 가리울까요? 가리우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죽을 때까지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셋입니다, 셋. 물론 경상도 버지입니다. 많습니다. 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지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우면, 망하다는 무슨 말?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멸망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소멸한 불의 빛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누가? 이 세상 신 마귀가요. 예전에 제가 간증했지만 여러분 장례식에 갔습니다. 마지막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큰 애가 환상을 봤대요. 제가 설교하는데 입에서 불이 나오더랍니다. 무슨 불? 소멸하는 불. 아멘 안 하시는군요. 불이 나가는데 그 불이 모든 사람을 다 덮는 거라. 결국에 우리를 흙입니다. 흙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거든.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흙이 땅 속에서 고압, 고열 이 과정 지나면 그 연필심이 다이아몬드 됩니다. 다이아몬드 많다고요. 그걸 가격 조정한다고 다이아몬드를 태워 없습니다. 왜요? 그게 흑연이거든, 흑연. 그러니까 진흙인 우리가 그 고열, 고압을 통해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 아들로 바뀌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고압과 고열은 누가 할까요? 성령께서. 고열, 고압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만드시는 고열과 고압을, 그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렇게 하면 흠이 없는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 그리고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이 영생 복나하십니다. 누구? 하나님 아들. 예수 믿었다고 나와 예배 좀 드려준다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압과 고열을 거쳐야 보석이 되듯이 성령의 고열, 고압을 버텨야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보석이 될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 과정 들어도 안 돼요. 그 신앙도 안 되는 거라. 신앙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고열과 고압으로 역사할 때 뭘 만들어 가신가? 그걸 말씀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라. 첫 출발이 뭡니까? 원수 마귀의 진을 파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이론, 모든 생각입니다. 그걸 파셔야 예수님께 복종이 가능한 거라. 육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 생배가 평가입니다. 그러면 진리 말씀으로 육의 생각 벗겨내고 영의 생각 가져야 되는데 진리 말씀으로 내 마음 생각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 시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도 안 됐다니까, 그거. 진리 말씀도 깨달을 때에 뭐가 육의 생각인지, 뭐가 원수와 경건지인지, 뭐가 사망케 만드는 생각인지, 그걸 구별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됩니까, 그거?
오랜 시간 고열과 고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과정 거칩니다. 그런 과정.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설교하는데 불이 나가는데 모든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더랍니다. 불이 들어가면 뭐라고 해요? 그 불이 생명빛이 됩니다. 그 빛 되었지. 그 생명빛이 그 속에 말고요. 불이 되는 거라. 생명, 불이 빛으로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다시 불로 역사가, 그 불이 모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고열로 역사하는 거라. 그럼 속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던 성령사로 말면 점점 사람이 신뢰하게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육체인 것 태워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신뢰한 것도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라. 딱 보지. 얼굴 딱 봤는데, 도둑놈 같다. 그 얼굴에 영의 도둑놈, 도둑의 영이 있는 거라. 그럼, 누가 그러지? 야, 많이 벌크게 생겼다. 그 없는 영이 있는 거거든. 뭐, 못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영이 드러납니다. 영이 여러분. 그럼 너 말해야 합니까? 척범은 안 뭡니까? 직관은 뭐하게 되어 있는 거라. 저 심술 그때, 저거 되게 착하대. 억수로 순진한데 그 다 나옵니다. 얼굴에 딱 보면 그 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영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뽑아내랍니다. 뽑아내. 어떻게 뽑아낼까요? 고열로. 그런데 그때 기만한 방패를 딱 들고 그 성령의 불을 가로막는 파란 빛이 있더래요. 그러면 불을 안 받고 있는 거라. 물어봤으면 누가 그 상주의 오랜 친구인데 골수 불교랍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빛을 못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맞다 막아버리는 거라. 왜 예수님이 못 믿는다고 해? 귀신이 그 마음을 막아버리거든. 왜요? 복음의 광채 생명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될까요? 그 복음의 광채를 막게 만드는 커튼을, 그 원수 마귀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뭔지는 모르는데 빛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역사가 되는 거라. 밖으로 펴펴펴 안 놉니다. 속에는 단련합니다. 여러분. 그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인간하고 관계 맺고 싶다는 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초청받고 누구는 초청 안 받고 이게 기적인 거라. 누구는 초청받고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예정 안 되어 있고 누구는 지옥가로 예정되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설명은 잘 안 되는 거라. 굳이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들 반열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행을 이루어가시는 거거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고 지금은 어떨지라도 산 넘고 강을 건너야 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오실 때 그 영광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 소망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않습니다.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거든. 여러분 제가 억수로 설교 잘하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실 것 같으면 제가 별짓 다 할 겁니다. 서피치 웅변 대한민국 웅변 학원 다 다녀가지고 서피치 다 배울 것이고 노아 다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는 분 아멘합니다. 없다면 인간도 해라고 가야 됩니다. 이런 데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 맞습니까? 그러고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일어난 사건인 거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장하시고 난 다음에 보십니다. 둘이 등이요, 등이 눈이요, 눈이 영이거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기능은 차이가 있는 거라. 제가 또 곧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이런 다 성령, 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뭔가 안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불이고, 등이고, 눈이고, 눈이고, 영이고.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근데 기능상 뭔가 차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불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있는 것이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 방문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불로. 그 불이 우리 가운데로 빛으로 임하는 거거든. 이게 우리 심령을 녹여버리는 거라. 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머리 들자 거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떠다가 아침에 눈 떴는데 뭐 딱 생각하다가 불현듯 갑자기 죄 생각나지. 그때가 그때입니다. 가하가 가하듯이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그리고 갑자기 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설교 잘해가지고 변화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몇 번 경험하면 끝납니다. 끝나. 저는 하나님 임재를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그분이 임재하시면 사람 손 볼 필요 없어요. 그분이 다 하세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앞에서 눈 들 사람 없는 거라. 다 녹아집니다. 다 녹아져.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거든. 목적.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의 불을 태워야 되는 거라. 그 말씀의 불이 여러분 심령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못 견딥니다. 양이와 들으십시오. 자꾸 다른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차를 사러 갔습니다.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그 중고차 거기에 그 리더 되는 분이 저를 딱 만났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 그걸 하는 말이 나중에 하는 말이 됩니다. 아니 누구신지 모르는데 딱 얼굴 보는 순간 자기가 말을 잘 못하겠더래. 눌려가지고. 야, 악한 기운이 눌린 게 아닙니다. 남자 귀가 세면 그 아내가 귀에 눌립니다. 그러니 어둠이고 슬픔입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데 저를 딱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저분한테는 절대 바가지 씌우면 안 된다. 비싸게 받으면 안 돼. 그런 감동이 팍팍. 누가 뭐라 했나비요? 근데 그런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차 좋고 나쁜 걸 설명 다 그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미쳤나 봅니다. 저 이래 장사 안 합니다. 이래서는 장사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얘기하는 거라. 그러고 하는 말이, 얘기를 하는데 제 눈이 자기 눈을 보는데 자기 압도돼가지고 지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같아요. 그 장사는 뭐 하겠대. 가끔 내 그 가책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같이 앉아있으면 딱 마주 앉아있으면 자기 속에 다 보인다는 거라. 그 사람에게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불이 좀 임했거든. 그 불길이 임하니까 사람에게 임한 기운도 사람을 걸 느끼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임하시면 그냥 꼬꼬라집니다. 꼬꼬라져. 사도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데 그거 취미생활 돼가지고 온갖 고문 기술 다 연구하고 두드려 잡다가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남의 나라 다메섹까지 가는데 꼬꾸라집니다. 빛을 바는 거라. 빛발견아 꼬꾸라지고 그 다음부터 예수를 잔해했던 그 인간이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거라. 영광이 되었다 하지. 왜 안 된다고 해? 빛비치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 빛 앞에서. 그리고 바울이 꼬꾸라졌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이 누구? 주여 니시누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바울은 설명 안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본다면 그 생명빛이 들어갔는데 그 빛이 불이 돼가지고 지 행적 전부 다 보게 다 하시는 거라. 자다는 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네 핍박하는 예수다. 네 하는 것이 그 소가
그 쟁이질 할 때 네 같이 친가 똑같이 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바울은요 완전히 꼬꾸라지고 완전히 헷갈다 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불의 역사입니다. 목사가 전해가지고 그것만 다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걸리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한 순간 꼬꾸라지는 거라. 좋게 말할 때 뻣뻣 한번 오늘 다 꼬꾸라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가서 가야 된다. 가서 가야 돼.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근데 그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이 방문인 거라. 우리가 날마다 부흥 기도하지. 부흥이 뭐라고 해? 부흥은 하나님 이 도시를 방문하는 거다. 그럼 다 꼬꾸라져. 예수님 말씀했지. 찰스 피니가 주의 영광을 가지고 어느 도시에 갔는데, 도시에 가면 영광의 구름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부산에 왔다. 누가 해양어선 배가 들어왔는데, 배 내리고 나왔는데, 그걸 술 먹고 좀 보내야 되는데, 감동받고 교회 갖고 우는 거라. 누가 한다고 해? 그분께서. 그분이 다 하세요. 여러분, 설교 받는다고, 은혜 받고, 그거 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같아. 그분의 역사거든.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꼬꾸라지고, 왜 못 꼬꾸라질까요? 그 역사가 별로 없는 거라. 그 역사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그거 없습니다. 완악함으로 말씀드렸지. 그거 없다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 앞에서 깨지게 되죠. 자, 우리 욥기 33장입니까? 보십시오. 오해 찾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도록 하고. 아버지 시간이 다 됐는데, 자, 하나님은 불입니다. 불이 등이 되고, 등이 주님 눈이 되고, 우리 가운데 영이 됐습니다. 그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전부 다 만들어 놓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내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라. 여러분, 옛날 감옥은 빛이 없대요, 빛이. 빛이 없는데, 물론 뭐, 그, 횃불은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두려움이 없는 거라.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갑자기 막 그 옥에 터가 움직이면서 모든 자물쇠가 다 끌려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늘에 찬양하니까 그 기적이 나는 거라. 왜 그리 났을까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게시판에 사진 있지만, 그 중동 갔습니다. 교수형 달리는데, 달리기 전에 이거 보는데, 억수로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수로 밟는 거라. 왜요? 죽음이 왜 이렇게 밟을까요? 그 안에 성령 역사가 있는 거라. 성령사에서니까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 완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정령하고 지배당했거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내 문제가 곧, 내 문제가 곧 따로 왔니? 그런 얼굴로 교정 사는 거라. 왜요? 이게 성령사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연단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 기쁨, 그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당되는 거라. 죽었다 깨어나면 못할 건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분의 눈빛이, 그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활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내게 믿음이 신령이 임하거들라 온전히 기쁘게 얘기라. 여러분, 죽을 고비 오는데 그걸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는 거라. 왜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되는 거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실 거다. 그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 밖에 서 있는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고 항상 기뻐라고 빌보드 말씀 전하지. 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마지막에 어떻게 성령 역사를 많이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세요. 하늘에서 보십니다. 우리 체육사를 보십니다. 보시면 이게 보는데 이게 빛이 임하는 거라.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성으로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하늘이 보시고 만나는 방법이요, 인간과 관계 맺고 연합하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므로 빛이 임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까? 하나님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면 아멘합니다. 좋게 만나면 아멘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5회 기술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40분인데 아무래도 5설교 있는데 그걸 다음에 하고 이거 계속 오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자, 궁금하시면 예배 참석하시고 들으십니다. 그 드럼버가 참 괜찮다고 해야 돼요. 어디서 궁금하거든. 그럼 또 다음을 보고 싶어 한다 하더라고. 설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 모든 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생명력을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계시록 4장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참으로 분석이 되게 하고 깨닫게 두어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빛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평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